중심이 1,1이고 돼 있죠.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길이가 아까 3분의 1, 3분의 2,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. 그죠? 예를 들면 이거는, 자, 여기는 지점이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반지름이 여기는 3분의 2 지점이 되고,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네.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어쨌든 세 함수의 그래프가 반응과 만나는 교점이 겠습니다. 자, 이거 보면 되겠죠. 자, 1일 때 0이죠. 1일 때 0, 이거 지나야 돼. 그리고 4분의 1일 때 1일 거잖아. 여기 4분의 1일 때 1. 그죠? 그럼 1일 때 0이고. 자, 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네 군데서 만납니다. 자, 그 다음 y는 3분의 2x 제곱으로 봅시다. 0일 때 1이죠. 0일 때 1이고, 1일 때 3분의 2죠. 그럼 여기 지난다고 그죠. 이게 3분의 2.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다섯 군데, 여섯 군데. 여섯 군데 됩니다. y는 3x 제곱, 그래프는 0일 때 1, 1 지나고 1일 때 3, 이 지납니다. 그럼 요런 식으로 그리시죠. 이것이 3x 제곱 그래프가 되죠. 딱한 군데서 만나죠. 한 군데. 그러므로 지금 보면은 abc 대소관계라 했죠. 그죠? 그러면은 b가 제일 크죠. b가 제일 크고,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C, C, A, B 순서가 되어서 4번이 됩니다.